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3시 4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부 시간에는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쓸데없는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번엔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EPR 역설. 이스테인, 뭐 이렇게 세 사람의 앞머리를 따서 이름 붙여진 양자 역학의 역설이다. 기존에 아인슈타인은 숟가락만 얹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놈는 쓰기 전 토론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놈는 발표 후 슈레딩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생각한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기까지 했다. 어느 이유 때문에 이는 토론을 거친 후 포들스키에 의해 쓰여졌다. 그러나 이 논문은 내가 본래 원했던 대로 잘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자면 박시감 때문에 핵심이 질식되었다. 양자옳힘에 관한 역설을 말하고 있는데 다들 한 번씩 비문학 지문에서 읽어봐 씀직한 내용일 것이다. 얽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의 상호작용이 즉시 전달되는가 아니면 상대론에 따라 빛보다 느리게 전달되는가를 말하고 있다. 국수성의 원리에 대한 문제로 아인슈타인이 주장에 따르면 태양이 사라져도 곧바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양자적인 규모에서도 어떤 현상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현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소수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양자기의 상태에 대한 서술이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는 코펜하겐 해석을 인정하지 못했다. 양자적인 규모에서의 이야기인 하지만 모든 것이 확률적이며 심지어는 관측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코펜하겐 해석은 라플라스의 악마로 대표되던 고전적인 세계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플라스의 악마.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제시한 가상의 존재, 혼 이를 가정하여 실행된 사고실험이다. 뉴턴의 기계론적 결정론이자 세계의 궁극적인 존재이다. 라플라스는 한 에세이에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해 과거,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후기 전기 작가들이 이러한 능력을 지닌 존재에 악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쉽게 말해 현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유추하는 무한한 지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모든 현상들을 정확히 이제 이해하거나 분석을 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유추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신은 주자의 노름을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도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이야기다. 상대론의 확실함을 알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이를 통해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확률적인 코펜하겐 해석에 대신에 국소성의 원리에 맞는 숨은 변수 이론을 주장했다. 다만 존 베리, 베리의 부등식을 발견했는데 이는 어떤 형태로든 국소적 숨은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 이론이 반드시 만족해야 할 부등식이다. 만약 이 부등식이 참이라면 양자 역학은 완전히 틀린 이론이 된다. 실험 결과 베리의 부등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물리학자들은 국소적 숨은 변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들 중에 한 사례이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역시 사람인지라,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도 물론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신과 같이 하는 말마다 전부 이렇게 100% 맞을 수는 없는 거고.
유도방출 1917년 복사의 양자이론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서 유도방출의 개념을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은 들뜬 상태가 광자를 내고 흡수하는 과정을 연립방정식을 통해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광자의 방출이 다른 광자로 자극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를 응용하여 많은 원자를 들뜬 상태로 두면 알맞은 에너지 광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맞은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는 유도 방출을 구현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는 유도 방출을 실제로 응용한 레이저가 개발되기에 이른다. 이 논문은 2차 양자화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된다. 2차 양자화. 하여튼 뭐 이런 저 물리학이나 뭐 이런 데에 참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생성 소멸 연산자로 장을 양자화하는 과정이다. 용어의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장을 두 번 양자화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한 번만 양자화하는 것이다. 양자화의 첫 번째 버전에 이은 양자화의 두 번째 버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1차 양자화는 물리량을 연산자로 취급하는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기본 골자는 해밀턴 역학을 정준 교환 관계에 따라 연산자들을 택해 집어넣는 방정식이다. 2차 양자화라는 라그랑 제한을 구성하는 정준 위치와 그에 대응하는 정준 운동량을 다시 정의한 것인데 라그랑 제한. 경제학이나 응용수학에서 쓰이는 라그랑 제한 함수에 대한 내용은 라그랑주 승수법 문제를 참고하십시오. 라그랑 제한 함수. 하여튼 뭐 곁가지로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현대 우주론. 정적 우주론과 우주상수. 전체로서의 우주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현대 우주론은 시 공간과 중력을 통합한 일반 상대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1917년 일반 상대론에 기반한 최초의 수학적 우주 모델을 발표했다. 그의 우주 모형은 흔히 정적 우주론이라 불리며 우주 공간이 구 모양으로 닫혀 있으며 정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모델의 의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측했느냐 보다는 처음으로 일반 상대론에 근거하여 우주 전체의 구조에 대한 수학적 해명을 시도함으로써 현대적인 우주론이 시작되었다는 데 있다. 정적 우주론.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초기 물리 우주론. 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17년 제안한 소위 실린더 모형을 말한다. 이 모델은 일반 상대론의 우주론적 해석의 여러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상수를 도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이 정적 우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 우주의 팽창을 지지하는 관찰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정적 모델은 사장되었다. 일반 상대론은 상상 이상으로 정확해서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실을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는 우주에 대한 기존 지식, 즉 우주 공간이 가만히 정지해 있다. 따라서 밀도와 곡률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거꾸로 우주에를 특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방정식을 수정하려 했다.
그 결과가 잘 알려진 우주 상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우주 상수 이런 거참 이런 게 수학의 이 전문적인 용어들인데. 이런 거 참, 수학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은 철저하게 이 수학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학문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이나 물리학, 그 외에 과학 분야가 많잖아요. 천문학, 물리학, 뭐,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공학이니, 뭐, 전자공학이니, 각종 공학. 하여튼 모든 이 과학 분야가 수학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15년 기준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면 수학적으로 정적인 우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준으로 일반 상대론에 따르면 우주는 정적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겠지만 이론과 수학보다는 경험주의를 중시한 아인슈타인은 그런 사고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분투 결과 결국 우주상수라는 탈출구를 찾아냈다. 이후 드지터, 프리드만, 르메트르 등 여러 우주론 학자들이 이 소위 람다 문제에 달려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불안정한 평형 상태임이 훗날 밝혀졌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우주, 아인슈타인이 그 연구한 우주는 말이죠. 불안정한 평형 상태임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우주가. 이후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외부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관찰함으로써 일반 상대론이 예측했던 우주 팽창의 흔적이 정확히 확인되었으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은하들이 한 지점에 멈춰 있다고 생각되어 왔던 우주의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뒤집혔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학설, 특히 우주 상수를 미련없이 삭제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우주 상수를 방정식에 집어넣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조지 가모프의 말을 빌려 전해진다. 이는 가장 널리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인용구 중 하나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표현이 가모프가 아인슈타인과의 대화에 살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치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은 것처럼 이미 발견이 되어버린 우주상수를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 우주론이라는 맥락 밖에서 봤을 때 우주상수는 수학적인 이유로는 도입할 정당성이 충분했다.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의 값을 선택했을 때만 정적 우주를 유도하며 아인슈타인과는 다른 상수값을 선택하면 전혀 다른 우주 모델이 나올 뿐이다. 우주론 학자들은 우주 상수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상수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까지 해놓았다. 우주 상수가 철회되려면 예측되는 효과가 실제로도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야만 되는 것이다. 가시였다. 아인슈타인 드지터 모델.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에 관한 기여는 사실 이후로도 몇 차례 있었다. 여러분, 그 물리학이나 그 우주학,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리딩할 때 즉각즉각적으로 뭐 이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리딩을 해나가도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뭐 그냥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역시 그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내가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바로 동쪽 우주로 넘어가지 않고 한때 훗날 프레드 호일이
홀딩이 1949년 주장한 정상 우주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공식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그 모델을 버리고 논문으로 출판하지 않았으며 정상 우주론을 더 키우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았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1930년 드지터와 함께 아인슈타인 드지터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우주 상수와 우주의 공유를 제로로 두었는데 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지만 점차 팽창 속도가 느려진다. 사실 우주의 공유를 제로라 둔 것은 우주의 물질이 무한히 있다고 주장하는 거라 팽창 우주 못지않은 파격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설은 종전의 아인슈타인처럼 우주가 닫혔다고 가정했다. 이 모델은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한 해이고 각종 변수들이 바로 정해진다. 이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가장 대표적인 우주 모델이었다. 특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분석 결과, 실제로 우주의 공률이 제로로 밝혀짐으로써 1980년대 유력한 실제 우주 모델로 각광받았다. 현재는 우주 상수가 물리적 정당성을 얻음으로써 가장 정확한 모델은 아니게 되었지만 우주 상수가 워낙 작아서 아직도 근사적으로는 얼추 맞다. 한편 인지도에서는 말년에 아인슈타인과 그의 조수 어니스트 스트라우스는 1945년 우주가 팽창한다면 정적인 중력장을 가정하는 슈바르츠 실트 해는 얼마나 정동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들의 해답은 팽창 우주 모형에 구멍을 낼 수 있고 구멍의 중앙에 점질량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구멍 내부는 슈바르츠 실트 시 공간이 된다. 이것을 스위츠 치즈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주론에 불균일 요소를 도입하는 대표적인 접근법으로 남았다. 가속 팽창과 우주 상수. 우주 상수의 실질적 가치는 1990년대에 우연한 계기로 밝혀졌다. 우주 상수가 없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점점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를 예측한다. 그런데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 그리고 솔 포머터는 초신성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우주 상수는 제로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는 이제 우주를 유지시켰던 힘에서 더 빨리 팽창시키는 힘, 즉 암흑에너지로 변모하여 현대 우주론에 돌아왔다. 물론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직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상수의 형태를 취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다. 비록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폐기하긴 했어도 현대 들어 다시 재조명되어 실제로도 설득력을 갖춘 개념이라는 데서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가속 팽창과 우주 상수. 그리고 우주는 그 팽창 뭐 이런 걸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팽창론이죠.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와 암흑물질을 포함하는 우주 모형을 람다 CDM 모형이라 부르는데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부른다. 암흑물질. 암흑물질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강원도 정선이 산이 높잖아요. 산이 높고 산이 많은 지역인데 강원도 어느 정선에 뭐 한 1000m인가 그렇게 파 들어갔다 그래요. 이 산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굴을 팠는데 깊이가 뭐 1000m인지 그렇게 상당히 깊은 곳이죠. 거기서 무슨 이 암흑물질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산에다 땅굴을 판 그 땅굴에서 뭐 암흑 우주에 관한 뭐 암흑물질을 연구한다는
내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강원도 어디 정선에서 그걸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 암흑물질에 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거요. 하여튼 내가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암흑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뭐, 이렇다 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까지 관측되어 온 전반적인 우주 관련 데이터가 이 모형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주 배경 복사와 초신성, 은하단 등의 정밀한 관측을 통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암흑에너지 비율과 함께 암흑에너지 상태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에 따르면 암흑에너지는 신기하게도 음의 압력을 가진 유체, 즉 우주 상수의 특성을 가졌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쓴 그 뭐 논문인 모양이죠.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은 1925년 이후의 연구 활동을 통일장 이론에 거의 전념하였다.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은 고전적인 관점에서 중력과 전자 기학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통일장 이론의 기본적인 사상은 독립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유서 깊은 사고방식에서 나오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맥스웰의 전자 기력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인슈타인도 이미 일반 상대론을 통해 관성과 중력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여러 번 바뀌었다. 통일장 이론의 시도는 최대 1915년 다비트 할베르트의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시도에 대해서 당시 아인슈타인은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이내 그의 물질에 대한 가정은 유치한 수준이다라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바뀌고 줄곧 무관심 상태였다. 다비트 힐베르트. 이 사람이죠. 다비트 힐베르트. 부르젠 왕국 케니스 베르크. 이런 사람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수학사의 마지막 거인이라고 불리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수많은 수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힌다. 기하학을 공리화하였으며 힐베르트 공간을 정의하며 함수 해석학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당대 수학계의 지도자였으며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수학계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힐베르트라는 사람은 수학자네요. 독일의 수학자. 모든 기하학을 공리화하였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공리.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수학에 가면은 뭐 공리, 증명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 수학 시간에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공리, 증명 이런 개념들이 이 고등학교 수학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공리란 것은 주어진 이론 체계 안에서는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다른 명제로부터의 연역되지 않는 명제를 갖는 말이다. 그러니까 공리란 것은 증명 없이, 증명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이제 공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 공리는, 이 공리라는 개념은
수학, 논리학, 철학에서 주로 쓰인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수학은 이과 계통의 학문이고, 논리학이나 철학은 이거는 이과 계통의 학문이 아니고요. 인문학 계통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과 논리학이나 철학은 완전히 이 결이 다른 학문이죠. 논리학과 철학은 인문학이고 수학은 이과 계통의 학문이죠. 그렇지만은 이 공리라는 명제는 공리라는 그런 그 개념은 수학에도 등장하지만 논리학 철학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수학에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는 대상들과 그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기본 관계를 두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체계를 공리계라고 한다. 어떤 공리계를 구성하고 있는 공리를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리들이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하고 이 공리로 그 공리계의 창시자가 원하는 성질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확장성과 일반성도 잘 갖춰져야 한다. 수학자들에게는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재미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공리계를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공리계가 선호된다. 물론 수학자들의 관습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공리니 증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기하학이니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딱딱한 얘기가 되거든요.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데 뭐 하여튼 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물리학이나 이렇게 그런 걸 물리학, 천문학, 뭐 수학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니까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딱한 학문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바일, 칼로차, 에딩턴 등의 시도가 줄줄이 이어졌고 아인슈타인은 192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적 이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은 에딩턴의 방법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기본적인 접근법은 아핀 접속의 일반화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계량 텐서가 자동으로 평행 이동되는 레비치비타 접속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무시하면 접속의 대칭성이 깨지면서 시공간에 연료를 도입할 수 있다. 연료를 비틀림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공식이 이겁니다. 아, 참 공식도 이게 참 지금 28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과정에서 팔라티니 방법을 고안하는 등 수학적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팔라티니 실비루트처럼 계량만으로 변분하는 게 아니라 계량과 접속을 분리하여 변분하는 방법.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양대 변분법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수학자 아틀리오 팔라니티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여겨져 그의 이름이 붙었으나 현재 쓰이는 형태는 대체적으로 아인슈타인이 1925년에 발견했다고 지적되었다. 뭐 팔라티니 방법 이런 게 참 전문적인 용어들인데 하여튼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여러 편의 통일장 이론에 관한 논문을 썼으나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29년 1월 30일 발표한 논문이다.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고무적이었고 외부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내 근사적으로만 맞는 등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아인슈타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심지어 대동맥류 파열로 입원했을 때에도 통일장 이론을 붙잡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고 만다. 오늘날 물리학계에서는 그의 통일장 이론에 대한 시도들을 실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강력과 양력을 포함하지 않았던 점에서 이론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
이 통일장 이론, 통일장 이론은 실패했다 이거죠. 내가 바로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천재도 역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아인슈타인도 역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100%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거죠. 연구하는 것마다 전부 100% 맞는다면 그게 천재입니까? 신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연구한 성과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을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뭐 날파리 같은 것이 또 날아드네. 통일장 이론에 대한 그의 집념은 말년으로 갈수록 학문적 고립이 심해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물리학계는 갈수록 양자 역학에 집결하는 반면,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흐름을 거부하고 통일장 이론에 홀로 매달렸다. 이는 통일장 이론이 물질에 관한 이론에 영향을 줘 양자 역학의 흐름에 변화를 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동료들이 보기에는 갈수록 의미 없는 수식 뭉치가 되어갈 뿐이었다. 오죽하면 어떤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왔다가 통일장 이론에 관련해 아인슈타인이 써놓은 수식들을 보고 다른 물리학자들은 대학자 아인슈타인 앞에서 차마 이걸 엉터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도 명색이 물리학자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멀쩡하다고 할 수도 없고 라며 고민하다가 그냥 도망 나오기도 했다는 이야기다. 이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통일장 이론을 보러 어떤 물리학자가 갔다가 아인슈타인 면전에서, 아인슈타인이란 건그 성공한 대물리학자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대물리학자 면전에서 아인슈타인보다 월등히 못한 학자가 당신 이 통일장 이론이 잘못됐어. 면전에서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면전에서 깎아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론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이리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죠. 그래서 또 바로 이제 아무 얘기도 않고 도망쳐 나온 물리학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아인슈타인은 동료들을 피했는데, 프린스턴 연구소에서는 거의 수학자 쿠르트 괴델과만 밀접하게 친분을 이어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아인슈타인의 시도는 비록 실패적이었으나 그럼에도 그의 유산은 남아 자연계의 기본 힘을 모두 통일하여 설명하는 통일장 이론의 꿈은 후대 물리학자들인 와인버그와 살람의 표준 모형과 같은 명맥을 만들기 이른다. 그러니까 이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기본 힘을 모두 통일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죠.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통합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통일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화주의와 반핵운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긴 한데, 이거를 마주 리딩을 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겠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주의와 반핵운동은 다음
오늘로선 더 이상 녹화가 없고요. 내일 그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주의와 반핵운동은 내일 리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